안녕하세요, 김라입니다. 티셔츠 안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다들 집에 이렇게 이런 티셔츠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? 이걸로 패브릭 안, 즉 티셔츠 안을 만들 거예요. 이 티셔츠에서, 네, 저 여기 있습니다. 이 티셔츠에서 맨 아랫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잘라줍니다. 겨드랑이부터 이쪽 겨드랑이까지 또 일자로 잘라주세요. 자, 이렇게 잘라졌나요? 자, 이제 여기를 줄줄줄줄 잘라줄 건데요. 혹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선을 미리 그어놓고 자르시고요. 저는 한번 그대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께는 3cm에서 5cm 정도 자르곤 하거든요. 저는, 자, 근데 좀 얇게 하고 싶으시면 얇게 해도 돼요. 저는 한 이 정도. 이렇게 반을 접은 상태에서 다 잘라주셨나요? 그러면 이제 안 자른 부분 있죠?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아서 팔에 이렇게 끼워주세요. 팔에 이렇게 끼워주세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. 여기서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가위를 끝에서, 이 끝에 하나 실을 대각선으로 하나 잘라주고요. 그 다음 실을 그 다음 실 구멍에 넣어서 그 다음 구멍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. 이쪽 구멍에 들어가서 잘라주다가 반대쪽에서 가위가 이렇게 나와주고, 자, 이렇게 자르면 맨 마지막에 아래는 하나 위에 두 개가 남죠? 이거는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맨 끝부분이죠? 맨 끝부분의 실을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. 쭉 당겨주면 이렇게 실이 말려요. 자, 이렇게 다 만든 티셔츠를 이거를 쭉쭉쭉 당겨서 이렇게 실처럼 만들어주면 되겠죠? 당기면 이렇게 되고요. 안 당기면 이렇게 돼요. 이거를 당겨서 하나하나 이렇게 당겨주세요. 가내수공업이죠. 쭉쭉쭉 늘려주세요. 쭉쭉쭉 이렇게 늘려주세요. 엄청 많이 늘어나요. 이게 티셔츠가 생각보다 사용되는 양이 적어서 이게 무슨 패브릭 안을 쓸 수 있을까 하는데 실 양이 꽤 많답니다. 이렇게 해서 쭉쭉 자, 이렇게 티셔츠 하나가 이만큼의 실이 됐어요. 끝부분에서 돌돌돌돌 말아서 실뭉치로 만들어주세요. 이걸로 패브릭 양 털실 완성! 비싼 패브릭 양 돈 주고 사지 말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재활용해서 예쁜 소품을 만들어봐도 기분이 달라지겠죠?